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29쪽입니다. 두 번째가 방황가. 방황가는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황가를 존재 지속심으로 옮긴다. 전에는 우리 초판에서는 잠재의식 이래도 옮긴 데 있잖아요. 그거를 재판에서는 전부 옮길 때는 존재 지속심으로 옮겼습니다. 자, 방황가는 그 밑에 보면은 329쪽입니다. 방황가는 이제 부에서 파생하는 바와 하고 안가를 안가의 합성입니다. 바와 안가 해놨죠? 그죠? 그래서 바와는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죠. 안가는 구성성분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구성성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중국에서 실제로 유분심.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 개체의 존재를 연속시키고 상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제가 그저 한 개체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물론 몸뚱이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하지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는 하나의 개체는 유지가 돼가지요. 그렇죠? 제가 동생이 된다든지, 제가 뭐, 그죠? 쥐가 된다든지, 소가 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나라는 개체가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죠? 몸도 바뀌고 정신도 바뀌지만은 그 유지되어 가고 연속되어 가느냐?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 지속심입니다. 존재 지속심이 찰나생 찰나멸을 하면서 거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존재 지속, 뭐가 존재 지속심이 될까요? 한생의 최초의 아름아리가, 그죠? 아까 그 뭐라 했습니까? 재생연결식이 계속해서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흘러가는 것, 그거를 존재 지속심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뭡니까? 재생연결식하고 존재지속심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존재, 재생연결식하고 존재지속심하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죽음의 마음입니다. 사심입니다. 이 세 개는 똑같은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한 생에 있으면 그죠? 제일 처음에 존재, 재생연결식이죠? 한 생에 맨 마지막 마음을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왜 죽음의 마음입니까? 죽을 때 맨 마지막에 일어나니까 죽은 마음이라고. 왜 재생연결식이라 합니까? 한생에 최초에 일어나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이라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 가운데서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한 존재의 뭡니까? 개체의 연속성. 이거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존재 지속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예? 그럼 이거는 다 뭐를 대상으로 가집니까? 한생이죠? 우리 맨 마지막 마음이 일어난 것을 여기서도 죽음의 마음이 되겠죠.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자화나 과정이 일어납니다.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 뭐라 했습니까? 다음 생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다섯 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 다섯 번이 일어날 때 이때 뭡니까? 세 개 중에 하나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뭡니까? 업, 예, 업의 표상, 예, 태어날 곳의 표상. 업은 뭡니까? 뭐 어떤 강한 짓는 업 있잖아요. 그죠? 누가, 그죠? 뭡니까? 그죠? 뭡니까? 좋은 거 합시다. 가급적이 뭐죠? 예? 자기가 그죠? 예를 들어서 막, 본산매를 닦아가고 그죠? 확, 닮은 표상을 봤어요. 그 닮은 표상이 확, 아, 그건 표상이네 또, 그죠? 업 있잖아요. 뭐, 좋은 업을 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업의 표상. 그 업의 표상이, 이런 좋은 경우는, 우리 닮은 표상 있잖아요. 닮은 표상이 나타날 수 있고 태어날 곳의 표상은 뭡니까? 천상 세계. 혹은 뭡니까? 우리 그죠? 축생으로 태어난 사람 깨구리가 있잖아요. 큰 깨구리가 깨굴. 예? 됐죠, 그죠? 이것이 태어날 곳의 표상이 되겠죠. 세 개 중에 하나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딱 여기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생 한 생의 그 다음 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은 뭡니까? 요거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났다고 사라지면 뭡니까? 그 다음 생에 존재 지속심은 전부 뭡니까? 요걸 대상해서 일어나도 사라지고, 요걸 대상해서 일어나도 사라지고, 요걸 대상했다. 됐죠? 그죠? 엄마야, 과거에 있었는데 어떻게 대상이 되느냐고. 정신세계는 우리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개념적 존재입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어제 아침에 경험한 거, 어제 저녁에 경험한 거, 지금 내가 대상에서 하면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아침에 끄니까 그죠? 스물 몇 시간을 가서 그죠? 한참을 기다려 그게 오고 저녁에 경험을 하죠? 그죠? 뭐한 여섯 시간 가서 알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즉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생에 지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불교에서는 아비다마에서는 개념입니다. 됐죠? 시간 공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죠? 저 미국에서 경험한 거 뭡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있잖아요. 어떤 그죠? 헬로 코젠 여자고 그죠? 사랑에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한생 내도록 그죠? 닮은 표상으로 그죠? 그 아름다운 그 뭐라고 뭐 줄리아 그죠? 자고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그죠? 줄리아 이러면 이제 닮은 표상이 확 떠올라요. 그죠? 그래가 죽을 때 거기 있잖아요. 그 줄리아를 너무 사랑해갖고 그죠? 그 줄리아의 닮은 표상이 딱 뜨는 거. 그거는 미국이라고 여기서 닮은 표상이 안 뜹니까? 뜰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어떤 표상으로 되면 다음 생에서 그거는 뭡니까? 바로 즉시 대상이 됩니다. 맞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은 아비담마에서는 개념입니다. 됐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뭐 시간적으로 가깝다, 뭐, 그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극락 세계 가겠죠. 그런 게 실제로 우리 대승불교에서죠. 나무아미탑을 10번 염하고 죽으면은 극락 세계 되면, 저는 아비담마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와, 그러면 아비담마적으로 극락 세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장비고 그 서운이 잘 나와 있잖아요. 아유, 신통력으로 그 극락 세계 하나 못 만드는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보살이 그죠? 대보살의 원력을 가진 보살도 있고 부처님이 됐잖아요. 그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그 극락세계 하나 못 만들 것 같아요. 좀 표정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 있잖아요. 불교 신자가 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엄청난 그죠? 다 생에 단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엄청난 거를 경험하면서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을 있잖아요. 부처님을 꼭 나무아미타불이라 그러죠. 부처님을 딱 염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이 선체에 안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극락세계 태어난 것을 발언해서 그죠? 쭉 수행을 해와서 그죠? 마지막에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반드시 당연히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재 지속심으로 옮겼고요. 왜 존재 지속심이냐면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면서 한 개체의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재 지속심으로 이번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지속심으로 옮기는 바와 안가 있는 바와를 존재로 옮기고요. 안가는 구성 요소입니다. 존재를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 지속심이겠죠. 특히 존재 지속심으로 옮긴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불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서양으로 갔습니다. 영으로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 수로들이 멋지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방거를 영어로는 라이프 컨티뉴엄으로 이미 저 영미에서는 그죠? 그렇게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330쪽이죠. 그 보면은 셋째 줄에 보면은 라이프 컨티뉴엄 해놨죠. 뭐 우리 굳이 이야기하면 생명연속체겠죠. 그게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불교 용어로 한다면은 존재 지속심으로 옮기면 좋겠죠. 그죠? 영어로 거의 대부분 라이프 컨티뉴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참조해서 존재 지속심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의는 뭡니까? 존재 지속심의 정의는 329쪽 제일 밑에 줄입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이 존재 지속심들은 한 개체가 삶의 과정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구성요소가 되는 것. 됐죠? 그죠? 이거는 그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는 한 생에 있잖아요. 그 기본은 존재 지속심이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바한가 솟다, 바한가의 흐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한 생은 그렇게 뭐 최초의 존재 지속심, 한 생에서 최초의 존재 지속심을 재생연결식을 하고 한 생의 맨 마지막 존재 지속심을 죽음의 마음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다르게 하면 한 생의 최초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이고 한 생의 최후의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고 그 안에서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 지속심이고. 됐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마음은 성질은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존재 지속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생의 최초의 존재 지속심이 재생연결식이고 한 생의 최후의 존재 지속심이 죽음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놨습니다. 그래서 331쪽입니다. 제일 위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 지속심의 대상도 재생연결식의 대상과 똑같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죠? 331쪽 두 번째 줄입니다. 이 존재 지속심의 대상은 전생의 죽기 직전 나타났던 업이나 업의 표상 혹은 태어날 곳의 표상 중의 하나이다. 됐죠? 그래서 전생과 금생을 연결하는 재생연결식과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 됐죠?
동일한 대상을 가지야 동일한 뭡니까? 개체가 지속이 되겠죠. 그죠? 예,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줘.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332쪽입니다. 전향의 마음 되어있죠? 전향. 전향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전향의 마음이랍니다. 마음만 붙이면 마음이고, 그 역할을 하면, 그래서 명사만 떼어놓으면 전향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 제일 쉽게 전향은 뭐로 향한다는 말이죠? 자, 한 사람의 개체에서 있잖아요. 자, 그죠? 방가가 존재지속심이 찰나생 찰나멸하면 설러갑니다. 이때 대상은 다 전생의 맨 마지막 자원의 과정에서 나타난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여기 대상입니다. 그러다가 금생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대상이 빡 나타납니다. 그럼 대상이 나타나면 마음은 뭡니까?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그 대상을 알려는 것이 마음의 속성입니다. 됐죠? 대상이 나타나면 그걸 알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대상을 합니까? 문득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상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이 빡 나타났습니다. 그죠? 저, 이영애 씨가, 오늘 이영애 하면 또 나야 되지, 그죠? 이영애 씨가 스님 하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존재지속심이 흐르다가 스님하고 딱 나타나면 이영애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게 전향의 마음입니다.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전향은 그 대상으로 향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상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향의 마음입니다. 좀 교학적으로 보면 전향의 마음은 오문전향과 의문전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문전향, 의문전향 해놨고요. 그래서 그죠? 오문전향, 의문전향 333쪽에 돼 있죠? 자, 오문전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것이 대상이 형색이면은 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상식입니다. 그게 스님 하는 소리면 뭡니까?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 거고, 그죠? 그게 뭡니까? 샤넬 넘버 파이브 딱 이러면 뭡니까? 그죠? 그죠? 냄새 맡는 거. 그 다음 뭡니까? 삼선 짬뽕. 어디 됩니까? 예, 네, 맛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또 뭡니까? 갑자기 감촉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노? 그래, 악수하는 거 있잖아요. 불건전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악수를 하면 뭡니까? 그거는, 그죠? 다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그걸 요거를 우리는 마음으로 보면은 아비담에서는 합쳐서 전오식이라 합니다. 됐죠? 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됐죠? 그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죠? 저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감촉입니다. 그 다음에 저 들어서, 그러면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봤습니다. 그죠? 눈으로 이응의 씨를 봤습니다. 안식이 나면 그 다음 뭡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컴퓨터 프로세서 있잖아요. 컴퓨터가 대상을 하는 그 프로세서 갖다 보면 됩니다.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여기서 받아들임의 역할입니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경험에서 어떤 저게 뭐지 알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컴퓨터로 보면 그죠? 우리 데이터 딱 주고 그죠? 서치 있잖아요? 그죠? 돋보기 표시 딱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다음에 들어가고 그죠? 뭐 딱 돋보기 표시 딱 되어 있죠? 그죠? 칸이 딱 있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뭡니까? 알고 집이 딱 이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 빨리 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조사의 마음입니다. 됐죠? 간단 명료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사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사하고, 그렇죠. 삐리릭! 해보니까 뭡니까? 이응애. 그러면 이응애라고 결정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 과정에는, 이게 뭡니까? 사이클이 아주 많이 반복될 수도 있겠죠? 이응애인가 하고 딱 해볼 것도 이응애하고, 또 삐리릭! 하면 또 아니고, 그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 이 결정이 날까지 여러 가지 또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역할을 하는 것을 핵심된 것으로 꼽아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받아들이는 역할. 받아들이고 나면 조사하는 역할. 조사하고 나면 뭡니까? 결정하는 역할. 이응애다. 딱 결정이 됐어요. 저 사람은 이응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그죠? 그죠? 아주 건전하게 뭡니까? 이응애 씨하고 악수를 되게 하고 싶겠죠? 그죠? 그죠?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예,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자완화 과정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그 설명 글을 보시면 되고요. 조사, 찾으시죠? 333쪽 제일 밑에 그죠? 335쪽. 조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336쪽에 보면 결정입니다.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결정하는 역할이 마음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뭡니까? 337쪽이면 속행해놨죠. 속행의 원으로 자완화 해놨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어떤 때는 자완화로 그냥 적어놓은 음력을 해놓은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속행 이렇게 옮긴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속행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하나 딱 적어 놓으십시오. 속행은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업을 짓는 속행은 일어나면은 반드시 일곱 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상자부 아비담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일곱 번 업을 짓는 속행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속행은 338쪽입니다. 자, 338쪽에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 이쯤 보면죠. 그래서 속행은 업을 초래하는 마음이요. 업을 짓는 마음이다. 여기 줄 꺾고, 그죠? 다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자하나들 위에는 유익함과 해로움의 개념이 개입되는 마음은 없다. 됐죠? 그죠? 순서대로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방가가 그러다가, 방가가 그러다가죠? 누가 스님하고 부른다고 해서 바로 재장을 또 못합니다. 그렇겠죠? 방가가 흘러가다가, 방가의 동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방가를 끊게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 대상으로 하는 오문이면은 오문, 재장의 마음이라고, 그럼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다섯 가지 전오식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를 조사하는 역할하는 마음이 나고, 죄송합니다. 받아들이는 역할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조사하는 역할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거는 뭡니까?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결정하는 역할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하면은, 물론 업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그 대상에 통해서, 그죠? 우리가 유익한 업이든, 해로운 업이든,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방가로, 그죠?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이 아주 선명한 대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338쪽 제일 밑에 보면 여운의 마음이 해놨죠? 우리 그 초판에서는 등록의 마음이라 했는데, 그죠? 상당히 좀 거친 번역이라서, 이제 우리 개정판에서는 여운의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말 그대로 여운이 남는 겁니다. 그죠? 영의 씨가 온 경우하고, 그죠? 백살 묵은 할머니가 온 경우 제 마음의 반응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야 됩니다. 그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응애 씨가 왔습니다. 지극히 좀 강한 업을 짓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존재지수으로 못 올라가겠죠. 상식적으로죠. 그렇잖아요. 이응애 씨가 왔습니다. 마음이 빵 들떴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적어도 두 찰나는 뭡니까? 라고 방과 흘러갑니다. 됐죠? 그죠? 할머니가 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어? 할머니네? 이러고 뭡니까? 어? 방구 흘러가 버리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영혼의 마음은 뭡니까? 대상이 강할 때, 그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영혼의 마음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339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즉, 이 영혼의 마음의 바로 앞에서 일어난 속행이 가졌던 그 대상을 자기의 대상으로 삼아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두 심찰나 동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오문으로 큰 대상이 들어왔을 때나 마음에 선명한 대상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큰 대상이거나 선명한 대상일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됐죠? 여기서 크다는 것은 덩치가 큰 게 아닙니다. 영의 씨는 저한테 큰 대상이죠. 그죠? 백세 먹은 할머니는 작은 대상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일어났을 때 이거 의문의 대상일 때는 선명한 경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우리 영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339쪽 제일 밑입니다.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즉, 자완화가 너무 강해서 뒤이어 곧바로 방가의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두 번 단지 그 자아나의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보면은 죽음의 마음 있죠? 죽음의 마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한생의 맨 마지막 존재지속심. 그거를 우리는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여기서 설명한 14가지 역할 혹은 줄이면 10가지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죠? 자, 재생인 결식, 존재 지속심, 죽음의 마음은 뭡니까? 존재, 예, 지속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우리 또 뭐 있었습니까?
그죠? 전향하는 마음, 전오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등록, 이거는 뭡니까? 전부 예, 존재, 이거는 뭡니까? 인식 과정에 개재된 마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죠? 마음의 역할은 크게, 그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됐죠? 나머지 11가지 혹은 뭡니까? 줄이면은 7가지는 뭡니까? 이거는 저 인식 과정에 개재되고 있는 마음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4장, 5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4장은 뭡니까? 인식 과정에 개재된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도표가 중요하겠죠? 396쪽입니다. 396쪽에 보면은 도표 4.1이 있죠? 눈의 문에서 인식 과정에서 그걸 보면 우리가 공백이 다 나옵니다. 그죠? 오문 전향 나왔죠? 안식. 우리 전오식 가운데 안식을 여기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화나 여운. 됐죠? 이것이 인식 과정에 개재되는 마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뭡니까? 존재지속, 처음에 뭡니까? 개생인 결식, 존재지속심,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의 마음은, 그죠?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5장의 주제입니다. 존재지속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제5장의 주제고, 인식 과정에 개재된 마음은 제4장의 주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서, 그죠? 예, 4장, 5장이 또 심도 깊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단 요까지 하고, 그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마음의 문과 대상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